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상현 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양대 지수 코스피는 한 1% 정도의 약세 마감을 동시효과 상황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6% 하락의 동시효과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슈나 여러 가지 소식을 보니까 일단 좀 뭐 코로나 얘기가 제일 많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3단계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 설문조사도 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좀 극복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좀 상당히 좀 시장에선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계속 흔들려야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좀 더 숨 고르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많이 올랐으면 좀 빠져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게요. 저점 대비 1000포인트로 올랐는데. 근데 또 우리 증시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다른 증시장도 네. 흔들려야죠. 근데 또 미국 증시는 계속 연이어 신고가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삼성전자만 계속 올라가주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예. 종목들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게 예. 모멘텀 주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2차전지? 몇몇 네, 종목들만 뭐, 올라가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테마성, 모멘텀 종목들 위주로. 사실은 미국 증시도 보면 대부분이 다 하락한 가운데 일부 종목들만 올랐어요. 그게 공통이더라고요, 팀장님. 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 미국의 수급 주체들의 그 흐름을 좀 보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 별로 안 좋고요. 다 안전자산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고 주식 정리해서 뭐 현금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럼 개인 투자가들이 끌어올리냐라고 봤는데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도 나빠요. 지금 일단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네. 아니고 네.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라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0%. 우리 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요즘은. 쪽은 여전히 지금 막 올라가고 그래요? 있잖아요. 예. 다 올라간다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도 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없어요, 하던데. 별로. 너무 단언하시는데요. 예, 예, 예.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단언은 없고요. 네. 일단 뭐 그래도 가장 많이 산 게 그 하락을 전제로 한 그 인버스 두 배짜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났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조정은 있을 거랑 같은데 네. 조정 폭이 얼마만큼이냐, 그다음에 네. 조정 시기가 언제냐,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연초에 저희가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봤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이슈였었고 그것 때문에 빠졌다가 3월 말 정도부터 이제 저희들이 좀 더 반등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반등을 주긴 했잖아요. 잘했는데 한 1900 넘어서부터 이제 조심하자부터 얘기하기 시작하고 2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거기 이후로 더 올라갔죠. 예.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 펀더멘탈은 다 무시하고 네. 모멘텀 주식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한 방향으로 막 움직일 때 이런 때 가장 큰 수익을 나는 게 바로 모멘텀 주식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모멘텀 ETF들의 대부분이 S&P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수익률 상회했어요. 그만큼 상승 시가총액 비중으로 상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상승률로? 상승률 상회. 상승률로? 상승률을 네. 오버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웃퍼폼했던 요인 자체가 뭐냐면 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이제 누구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 언택트 그래 얘네들이 좋을 거야 실제로 실적도 잘 나왔고 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막 바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꿈 아 이 얘네들은 이제 뭐 영원히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죠. 코로나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막 코로나가 그래 계속 갈 거야 그래 큰일 났네 이제. 뭐 코로나가 뭐 내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오히려 더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원래 시장의 혁신이나 시장의 변화라든지 사회 문화 현상이
바뀌려면 긴 시간에 걸쳐서 많은 시간을 가진 가운데 바뀌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 무조건 내년도에도 계속 간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그 피해 종목들은 당연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빠지죠. 그죠? 오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침만 하더라도 뭐 보합권 상승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명이 넘었으면서 매물이 줄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1% 넘게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1% 정도밖에 안 빠졌잖아요. 네. 근데 하락 종목이 거의 한 3배, 4배.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진 가운데 일부 종목. 그것도 이제 모멘텀 종목. 이게 모멘텀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던 일부 비대면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위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종목들이 올라버리니까 시장은 덜 빠지죠. 이게 투자 심리는 되게 나쁜데 지수는 별로 안 빠져. 화가 나죠, 이럴 때는. 지수는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져? 내 것만 많이 빠져. 이런 식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모멘텀 종목.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산업의 대전환이 있을 때 아니면 새로운 산업의 이제로 생활 자체가 바뀔 때를 산업혁명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생산력이 좀 높아진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뭐 1차 산업혁명, 2차 뭐.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타났을 때 출연했을 때 종목의 변화 그때가 닷컴버블 쪽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차 산업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또 한 번 또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4차 산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도하는 종목들만 오르는 경우가 많았나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네.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고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제 뭐 일부 흔히 말하는 소형주들 같은 네네. 경우는 그와 관련된 사업 분야를 그 자꾸 바꾸죠. 거기로 첨가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첨가했다는 그 발표 하나로 상한가를 네. 가고 네. 과거에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면 지금 갔다가 너무 이제 다 복구를 하죠 밑으로. 편중 현상이 당연한데 그 이후에 처음에는 수익률은, 예. 처음에 이제 한 종목 대장주가 간 다음에 이게 확산이 돼요. 확산에 대해서 같이 막 올라가다가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 대장주가 꺾이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은 다음에 시간이 보통 한 4, 5년 좀 요즘에는 좀 기술 발달이 빠르니까 4,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나 이제 그쪽이 이제 가는 건데 지금은 쉽지가 않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변화의 흐름 안에 있는 건 맞지요. 이게 변화가 예.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먼저 주가가 받아들이고 있다. 과도하게 생각을 하고 유동성이 풀려버리니까 이 돈들이 그쪽으로만 쏠리는 거죠. 이제 과거 사례가 계속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 하는데 그게 굉장히 너무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빠르고 그냥 무차별적인 움직임이죠. 그리고 지수가 빠지거나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뭐 해주겠지. 나 몰라. 그냥 무조건 올라가. 그러니까 하단에 대한 지지는 있고 예, 심리도 괜찮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 고르긴 굉장히 편중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실물 경제 지표들은 정말 나빠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 초반에 이렇게 코로나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그 개별 종목들의 상승폭이 커지다 보니까 나보 축소했었지만 장 후반에 다시 밀렸던 요인은 별거 없습니다. 이거였습니다. GDP 성장률 -1.4 5만원. 네네. -0.1에서 1.3. 이거 보니까 만약에 재확산이 겨울까지 가면 2.2 -2.2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민간 소비 -3.9 큰일 났네. 설비 투자는 늘어나네. 그죠? 건설 투자 줄어들고 상품 수출 줄어들고 상품 수입 줄고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계약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